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모습으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 사랑하심의 증거의 모습이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의 모습으로 내 삶에 드러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마셨고, 내가 무엇을 먹었고, 내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마시겠다라고 요구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겠다라고 요구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입겠다라고 요구했습니까? 그 요구 사항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의 모습으로 주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나를 그 소유하셨다는 당신께서 그 소유권의 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내가 마시고 싶은 것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내가 입고 싶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그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내 여호와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맞습니까? 내 주인이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마셨고, 내가 그렇게 먹었고, 내가 그렇게 입고 여기 있는 자가 맞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아닌가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지 못했고,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먹지 못했고, 내가 입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래, 좋은 옷이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 곁에 그 품에 끼었을 때에, 내가 그 군계 일학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햇빛이 떠오를 때, 내 옷이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햇살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눈부시게 되어지는 내 옷이 그런 옷이 되지 못하는 그 부자의 옷으로서 그 보라색의 그 사람들이 내 권위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는, 내가 그런 옷을 입지 못했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하심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셨다고 내게 말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건져내서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살려서 내보내실 때에,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무엇을요? 세례의 자리라고. 그 세례, 그 그리스도, 그 예수로 옷 입게 되어지는 그 세례로 죄 사함의 모습으로, 산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그 피값의 자락 아래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의 피값의 자락으로 너희들이 나와 죄 씻음 바 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너희 길에, 너희 자리에 그 모습으로 지나가는 그 홍해 자락, 그 세례의 자락, 그 예수로 옷 입은 그 자리를 지나온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물로, 그 생명의 그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너희들이 반드시 마시게끔 되어져 있는 그 물로 너희들이 마시게끔 되어져 있고, 너희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 있고, 반드시 약속되어져 있고, 그 내일의 양식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희들이 먹어야 할그 모든 것들의 그 양식의 모습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그 먹어야 하는 만나의 자락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받은 그 야곱,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건만, 그걸 알지 못하는 바로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미워하심의 자리에 온전히 처박혀져 있는 바로 곧다위 곳을 하나님께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되묻고 앉아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 삶을 하나님의 입으로 다시금 검증해내시는, 너희들이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바로 곧다위 그 족속들, 그런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안 된다고요. 종교인의 삶을 사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 그 무리 아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들은 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묻은 복음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어진 내 모든 형제들아, 여기 있는 형제로 불려지는 이 모든 자들아, 이 전부의 이 말씀의 자락 아래 들어져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이 성도의 모습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서 네 앞에 서 있는, 너희들 앞에 있는 그 옥중에서라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그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초계와 같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거나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눈에 비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자들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신 그 스스로가 모방할 가치가 충분한 것에 가까이 있었던 바로 그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 역시도 그 내가 모방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바울의 모습의 자락으로 내가 그 모습이 모방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습,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방할 가치가 충분한 것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바로 나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나와 똑같은 것을 베낀 그 동료의 모습, 한치의 다름도 없이 똑같은 것을 그대로 베껴져 있는 그 동료의 모습,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었습니다. 독창적이지 않은 거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조각하고 만들어내서 그래 눈썹은 이렇게 되고 코는 좀 더 세우고 그래 입은 좀 더 이렇게 어떡하게 드러나는 그 입술의 모습으로 그 앵두 같은 입술의 자락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이전에 크리스마스만 되면 상영하는 영화를 보면 백인의 금발의 자락에 어떡한 그 콧날의 갸름한 얼굴에 그런데 정작 그 예수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 아래에서 그 예수의 모습을 찾았더니 그런 예수 아니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 조각 미남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살길이 뽀얗고 하얀 그 자락에 들어져 있는 그 거칠 뒤거친 그 노가다 인생을 살았던 그 육체의 그 손바닥, 그 거친 손바닥, 그 굳은 살의 그 손바닥, 우리가 예수를 독창적이게 만들어내놓고 있는, 그래 예수의 성스럽고 거룩하고 그 예수의 인물됨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그 풍모의 그 자리에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그 금송아지의 조각을 만들어내고 우리 머릿속에 이입시켜놓은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내는 그런 독창적인 것이 아예 포함되거나 개입될 수 없는 그 예수 그 자체, 우리의 개념의 그 독창적인 예수가 아니라고요. 예수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게끔 하나님이 덧입히셔서 그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에게 입히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똑같이 베낀 자들, 그 예수로 그 예수가 모방되어져야만이 그 예수로 내가 그 이미테이션의 자락 아래서라도 그 진품의 모습으로 똑같이 드러나는 그 모방할 가치가 충분한 것, 그 자체가 진품이기에 내가 진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놓여져 있는 나 자신의 바로 그 모습, 사도 바울은 그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방해 주신 바로 그 창조의 동산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습대로 이 땅에 이 사람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그 손길로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에게 모방시켜 주신 것, 이미 우리가 가졌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걸 되새기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고 갖지 못했고 말할 수 없고 드러내지 못했던 그것을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모방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회복시켜주신 바로 그것, 그래서 여기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라는 그 아들 그 모습 그 자체를 모방한 자가 되라는 그 모습이 변화가 함께 전제되어진 존재로 되어짐의 의미가 함께 이 모습 속에는, 이 말들 속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라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끔 벌거벗겨서 죽이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의 모습으로 함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반드시 그 예수와 함께 변화되어진 그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너희들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우리 휴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모든 자들의 이 성도의 삼자락 아래 모방의 삶이 되어지는, 모방되어지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함께 되어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이 삼자락이 거기에 꽂혀 있는 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게 복음의 자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에 본받았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를 본받은 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고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모방의 그 대상을 너도 정확히 똑같이 붙잡고 소유한 자, 그러니 너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의 것이 되어져 있는, 이것을 너의 것으로 소유한 자, 네 것이 되어지게끔 네 인생의, 네 삶의 자락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는 자, 살게끔 되어진 바로 너의 모습,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너의 그 인생의 자락, 붙잡고 소유했던 것처럼, 여기에 것처럼은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한치의 틀림없이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를 가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자인 것과 같이 네가 소유하고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모든 성도의 자락이 같은 복음으로, 같은 양식으로, 같은 음료를 마셨기에 똑같은 예수가 그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성도는 드러나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여기에서부터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의 말씀의 자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완전하게 이런 식으로 행하는 자들, 완벽하게 100%라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자들, 여기에 그 중심과 그 스스로가 완전체가 되어져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봐라. 여기에 눈여겨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스코프, 조준경, 총에 보면은 저희들이 멀리 있는 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중을 시키기 위해서, 그 타겟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달고 있는 그 망원경, 여기에 눈여겨보라는 것은 바로 그 스코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대상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검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자락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더러움이 어떤 것인지, 그 악취에 그 죄인 되어져 있는 모습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그 죄인의 그 어두움의 자락 아래에서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다시금 자신의 욕심 아래, 탐욕 아래 뒤덮어버릴 것이냐,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악용해 먹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인생을 내가 계속해서 살 것이냐, 그렇게 드러나져 있는 그 자신, 그 인생의 그 목표가 그렇게 일치 되어져 있는 그 인생의 자락들을, 그 삶의 자락들을 너희들이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 눈여겨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식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표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표식이 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드러나 있는 그 마크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더럽히고 있는지, 바로 그 십자가, 성도에게 주시고 성도에게 보게 하신, 성도가 갖게 하신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을 철저하게 모욕하고 있는 그들의 바로 그 인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바로 그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설명이 되어지는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설명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락은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여기 여러 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손가락으로 횟수 있는 그냥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엄청나게 자주 그 양과 그 횟수가 아주 많았다는 그 강조가 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셀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매번 말씀을 자라고 모든 말씀의 자라에서 그 십자가와 이 말씀과 그 회복되어지는 형상과 모양을 이 성도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 피 묻은 복음의 자락으로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의 자락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여러 번 이 하나 이것을 가지고 강조하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자락이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것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엉뚱한 것 이상한 것 괴상한 것 아니란 말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따위 것 아니라고요. 그런 창고 없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기에 말하였거니와라는 요 사이에는 너희에게 완전히 그리고 여러 번과 같은 내가 엄청나게 너희들에게 자주 이렇게 강조해서 너희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저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완전히 여러 번 내가 엄청나게 자주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떤 지금이요? 예수님을 본받은 나의 결과로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복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죄인 중에 괴수의 그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생명의 빛자락 아래에서 나를 비추어내서 드러내시는 나를 본받으라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모방이 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본받은 나의 결과의 이 삼자락으로 들어져 있는 바로 지금의 이 모습, 나의 이 자리 여기에 그 정말로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게 여러 번 강조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말씀 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내용 안에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정말로 완전히 이렇게 그 말씀의 자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정말로 완전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라고 얘기할 때 얘기들 그냥 눈물 한 방울 눈물 뭐 그게 찔끔 흘리는 감상에 젖은 우수에 젖은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절한 울부짖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처절하게 울부짖는 왜냐하면 내가 엄청나게 자주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고 완전하게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모습으로 내가 말하였잖아. 지금 그 예수와 함께 되어져 있는 예수의 형상과 그 모양이 내게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정말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처절한 울부짖음에 이 말씀의 자락으로 이 복음의 자락을 너희들에게 전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걸 보라고 이걸 눈여겨보라고 이걸 철저하게 너희들이 감시하고 바라보라고 여기에 경계병이 되어져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반드시 너희들이 살펴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바로 이렇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형틀 그 죽음의 자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자의 그 십자가의 무엇을요? 원수라고요. 그 구원자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 피 묻은 복음의 자락을 원수로 여기는 자 적대적인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 이 그리스도와 그 구원자와 화해할 수 없는 자, 화해하려고 들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신 손길 아래 그 둘 중 한편 강도의 모습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한편 강도의 모습은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증오와 감정의 자리를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그 죽음의 자리 아래에서 그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적대적인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서 화해할 수 없는 자, 화해하려고 들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으로 그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형틀의 죽음의 자락 아래서조차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 앞에서 침뱉고 뒤돌아서서 자기 스스로의 그 길을 떠나버렸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저자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아니네. 우리가 그렇게 호산나라고 부를 그 다윗의 아들의 모습을 전혀 가진 자가 아니네. 우리의 그 독창적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능력과 그 모든 모양새를 가진 자가 아니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들을 눈여겨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곁에서 이 말씀을 들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어떤 자들이 바로 그 여러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그 숫자를 그 스스로가 팽배하게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그 욕심의 자락이 가득하게 있는 자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되어져 있는 곧다위의 행위가 가득한 자들,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보시란 말입니다. 눈여겨보시란 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그따위 인생을 살았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살아왔던 살아가서 죽는 그 자들의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살펴봤을 때 그들의 그 마침은 그들이 도착한 그 최종 목적지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삶의 자락에서 모든 결과의 끝이 멸망이라고요. 그들의 그 마침이 그들이 도착한 최종 목적지가 모든 결과에 바로 그 끝이 이 땅에서 그렇게 아득바득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면서 살았다 곧다위 그 모습이 멸망이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갓을 얘기하는 겁니다. G.O.D.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만들어서 그들이 원했던 그 신들의 바로 그 모습은 배요. 여기 배라는 것은 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뱃속 우리의 위장.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탐욕과 음욕이 가득 차져있는 바로 그 따위 뱃속. 그런데 그 자신의 탐욕과 그 음욕이 가득해서 결국은 그 뱃속을 까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뱃속인. 그 스스로를 위하여서 아무런 배부름도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던 그 텅 비어져 있는 바로 그 뱃속. 인생의 전체를 모든 것을 자신의 탐욕과 음욕으로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웠지만 그 신들의 자락으로 그 신들의 모습으로 그 신들이 그들에게 건네주는 그 모습을 까보고 까보고 까봤더니 그 속은 결국은 텅 빈 뱃속이라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 신 그조차도 무엇을요? 아무것도 그 속에 가득함이 없는 그런 텅 빈 뱃속의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 그따위 것을 그들은 쫓아가고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번영이냐 그들에게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하기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에 매여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흥할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팽창할 것이냐, 누룩을 뿌려서라도 그 인생의 삶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본질이 외적 행위로 정확하게 드러나는 자, 그가 어떤 자인지 그 내적인 그 속에 예수가 들었는지 하나님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그 외적인 행동의 자락 아래서 드러나는 자, 그걸 보라고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팔고 예수 이름 팔아서 무엇을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탐욕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베드로가 짊어져야 하는 바로 그 십자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땅의 일에 매여져 있는 이 땅의 일로 붙들고 있는 네 내적 본질이 바로 그 사단이다. 그리고 그 사단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회방하고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꺼져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내 믿음의 증표 아래에서 정확하게 이 잣대를 세우시란 말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나는 이 말씀에서 똑바로 지고 있냐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 있는 자로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인지 십자가를 지고서 이 땅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십자군의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닌지 똑바로 내 신앙의 행태와 모습을 견주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우리는 마시고 우리는 먹었고 우리는 그 예수로 우리의 몸이 그 형체가 예수로 변화되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 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예수로 먹고 나는 예수로 마시고 나는 예수로 입는다. 휴리의 성도들은 오직 나를 떡 먹듯이 먹어치우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망가뜨리는 그 사단의 그 모양새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로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는 이 휴레의 말씀을 찾아가려 해서 이 성도의 삶을 나는 하나님 앞에 해서 똑같이 그 하나님이 모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아래서 모방되어지는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아멘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이 말씀의 절약을 굳건히 붙잡으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